네, 수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게 손일 수도 있어요. 페북에 돌아다니는 그 손. 자, 게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폭력적인 장면이나 잔인한 연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 옛날 참수형이라 하는 잔인한 처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잘려버린 머리는 원한을 몸에 품고 잘린 채 걸어다니기 시작했다고 한다. 최하층의 감옥. 여자인 것 같아요. 지금 여자 캐릭터죠? 여기는? 조작키랑 달리기 나오죠? 이게 달리기. 방향키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이게 통이 부서져 버렸. 세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장치가 있다. 일단 내려보도록 하죠. 응? 이상한 웃음소리? 너덜너덜해진 문장이 장식되어 있다. 기척이 느껴진다. 엄마! 왜 이래? 깜짝이야! 누군가 있어? 내 기척을 잡아낼 수 있는 건가? 되게 한글화가 잘 됐네요? 오. 제가 처음 했을 때는 이게 한글화가 아니라 일본어였거든요. 죽일 예정이었지만 가엾군. 살려주도록 하지. 나를 죽인다고? 이 감옥에는 사악한 기운이 강하게 느껴지니까 내가 손을 더럽힐 것까지도 없을 것 같군. 기껏해야 그 기척을 느끼는 힘으로 살아남겠군. 그래? 기척? 의문의 여성이 겁을 주고 있어. 복도입니다. 감옥이네요. 조사를 해보죠. 엄마야! 문이 잠겼다가 열렸다가 통이 부서져 있다. 그 녀석들은 인간이 아니다. 죄수의 몸을 마구 잘라 가지고 논다. 나도 슬슬 한계다. 엄마, 뭐야, 깜짝이야. 통이 부서져 있다. 응? 저기, 초록색에, 뭐지? 열리지 않아. 이 너머에 무언가 있어? 무언가 있긴. 초콜릿이 있지. 토끼님 5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저 너머엔 초콜릿이 있어. 여기는? 우와. 열리지 않네요. 그렇다면 남는 곳은 이쪽인데. 오! 지하에 갇힌 죄수에게 초콜릿은 없다. 엘밍님 초콜릿 25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이곳의 룰이다. 신문이라고 해도 사실은 고문실이다. 나는 죄수들보다 간수가 더 무섭다.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사람을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지? 썩은 음식. 음식. 엄마, 깜짝이야. 왜 이러세요? 오, 들어가 보죠. 신문실인데요? 통이 부서져 있다. 엄마! 작은 열쇠를 손에 넣었다. 움직여. 그냥 두자. 창이 꽂혀져 있다. 낡은 로프, 다양한 기구들. 그냥 두도록 하죠. 이 작은... 엄마야, 뭐야? 누가 막 돌아다니는데요? 사라졌다. 엄마야, 깜짝아! 왜 이래요? 살기? 기척이 느껴집니다. 어디서? 잠깐만, 그쪽으로 가지마! 그쪽에 초콜릿이! 엄마, 왜 이래?
우사인 볼트야? 왜 이렇게 빨라? 갇혔어. 오, 잡았네요. 그냥 두자. 오, 여기 안에 있는 초록색 일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이군요. 읽어보도록 하죠. 녹색 책은 누군가 떨어뜨린 거라서 안 보는 거구나. 그래, 주인을 찾기 전에는 보지 않는 게 상책이지. 그렇지. 아, 한 번쯤은 읽어봐도 되는데 누구 건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쓸데없이 철저해. 아, 그렇다면 작은 열쇠 가지고. 어? 여기. 작은 열쇠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이게 자동인가 보네요. 들어갑시다. 누구지? 어, 여자애? 귀엽게 생겼다. 존나 못생겼네. 여자애가 이런 곳에서 뭐하고 있는 거야? 남욕이나 하다니.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여기에 있었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라니. 곤란하네. 괴물 같은 게 돌아다니고 있고 여자애 혼자 남기고 갈 수도 없는데. 아, 좋아. 그럼 같이 바깥으로 나가볼까? 물론 이 초콜릿을 들고 말이야. 원커님 5개 고맙습니다. 에? 어떤 사정이 있는진 모르겠지만 이런 페어에 여자애 혼자서는 위험하다고. 아니거든. 별풍선도 같이 있거든. 아, 그렇구나. 그럼 그거 놔줘. 뭔 소리야? 티겐스님 3개 고맙습니다. 당신도 충분히 수상해요. 에? 어이, 내 솔직한 눈동자를 봐달라고. 지금 어때? 내 별풍선 10개. 말고라성님이 별풍선 1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열혈 팬이신데. 됐다. 역시 열혈팬 클래스야. 좋아, 그럼 바깥까지 안내해줄게. 농담이야. 나는 켄지. 네 이름은 뭐야? 제 이름은 귀요미예요. 1덕 이름 귀요미. 탑대 자이언트님 11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리나인가? 잘 부탁해, 귀요미. 네. 아이고, 다미님께서 별풍선 10개로 팬클럽 가입 어서 오시고요. 탑대 자이언츠님이 이다기는 귀요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리는 유성, 별빛으로 빛나는 밤의 거리라 쓰여진 책이 있다. 내가 아직 어렸을 때 이야기다. 밤인데도 창밖이 밝은 것이 신경 쓰여 밖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인간의 모습을 한 물체가 빛을 내면서 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너무나도 빠르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탓에 나는 엉겁결에 소원을 빌었다. 제발 별풍선이요. 이라고 말이야. 감옥시설 미스트 창시자 오랄드 카톤. 저기 이거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게 책에 있는 것 같아요. 죽은 자가 방황하는 마을. 죽음의 쥐다! 옆에 쥐가 있어! 죽음의 마을의 전설이라 쓰여진 책이 있다. 1698년 이웃마을이 사라졌다. 갑작스러운 사건이었기에 우리들은 당황했고 마을에 있는 집들을 다 털기 시작했다. 우린 그리고 부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 망한 마을에서 돌아온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린 다 세볐다. 1700년 마을이 망한 후 2년의 세월이 지났을 무렵에 망한 마을로부터 죽은 사람이 방황하게 되고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망한 마을을 별풍선의 마을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우동동님 3개 고맙습니다. 당시 별풍선의 마을을 수색하는 것은
촌장이 마을 사람을 차례로 지명하는 것이었다. 죽고 하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들은 붉은 마녀라고 불리는 여자를 초콜릿 마을에 데리고 와 원인을 규명해달라고 했다. 고맙습니다. 제이오님이 이다기른 기미 고맙습니다. 붉은 마녀가 간 후 다음 수색 차례가 된 나는 죽음의 마을로 가게 되었다. 나는 나의 눈을 의심했다. 죽음의 마을은 깨끗이 없어져 있었던 곳이다. 그로부터 1년 죽은 자가 방황하는 일은 없어졌다. 그런데 원인은 대체 무엇일까? 아무도 알 수 없겠지. 붉은 마녀 외에는 브리데이브 오드볼튼 이름이 참 특이하네요. 켄지와 에리나와 대화는 할 수 없는 건가? 하나는 될 수 있네요. 둘도 될 수 있습니다. 감옥시설 미스트, 시설의 목적 이라 쓰여진 책. 감옥시설 미스트는 죄수의 취미와 지식이 필요성을 가르쳐주고 형기를 마칠 때까지 사회 복귀를 도와주는 시설이다. 오, 1748년에는 취미를 만들 수 있는 일환으로 피아노방을 만들었다. 피아노방에서 마음을 깨끗하게 카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시설 안에 있는 죄수끼리 스포츠나 도서관에서 지식을 깨우치는 것으로 일반인과 같은 윤리적 카톡을 생산하는 것이 목적이다. 감옥시설 미스트 창설자 오랄드 카톤. 예, 오랄드 카톤이 아니라 오랄드 카톡이었어요. 통이 놓여져 있다. 통이 부서져 있다. 오, 뭐지? 물에 잠기는 방이네요. 책을 잃어버리고 말았어. 곤란하게 됐어. 아, 곤란해. 저질러 버렸다. 이 몸이 책을 어딘가에 떨어뜨린 모양이야. 책 잃어버렸다. 그거 제 책이 아닌가요? 어머나. 그래서 돈은 아무것도 얻질 못했어. 쥐다. 쥐를 밟아버려야 돼. 밟아도 아무 그게 없네요. 제이애님 초콜릿 5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된 침대.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 자, 여기서 자셈. 모함. 난 갈 거임. 움직일 수 있을 법한 침대 같은 건 없었어? 어? 귀신. 와! 귀신이야. 적색 책이 떨어져 있다. 적색 책을 손에 넣었다. 뭐야 저기. 빨간 책을 손에 넣었다. 저질러버렸다. 이 몸의 책을 어딘가를 떨어뜨린 모양이야. 돌려주지 않아. 빨간 책은 나 혼자 볼 거거든. 안 열어주네요. 주죠. 오, 그건 나의 별풍선 오동동님 고맙습니다. 세레사 땡큐. 이제 블루 책을 건네줘야겠죠. 이유를 모르겠지만 저기에 있는 불꽃들에게 왜 우리가 책을 줘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지만 일단 해보는 거죠. 열리지 않아. 별풍선을 넣는다면 열릴 수 있을 것 같아. 데이키 언니 별풍선 한 개로 팬클럽까지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김다은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밑에 가볼까? 우와. 배고픈 녀석이 있다면 마음에 드는 음식을 가져가거라. 볶음밥이 있다. 썩은 음식이 있다. 구운 물고기, 과일 보툼, 돼지통구이, 큰 케이크. 연님 스티커 한 개로 소프트가임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저거 무서워. 세이브하고. 엄마 왜이래요. 설마 곧 세이브한건데. 어째서. 뭔가 필요한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케이크가 먹고 싶냐? 설마 스위트 남자인가? 큰 케이크를 주시겠습니까? 큰 케이크. 어? 가져가 버렸다. 어디선가 초콜릿의 기척이 사라진 기분이 들어. 왓쌈 님 초콜릿 6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들고 있었는데요. 어? 웃고 있어. 올라갈 수 있네요. 오, 저기. 이 너머에 무언가 있어? 잠겨져 있는 모양이야. 엄마 왜 이러세요? 아, 마이 깜짝이야. 잠깐만. 너 어째서 거기 나오는 거야? 어째서 거기서 나오는 거죠? 에리나! 위험해! 시체 6위. 아, 됐다. 안 돼! 안 된다고! 너 뭐 하는 짓이야? 내 몸을 더듬지 마! 그러고 있어. 오케이. 어떻게 통과한 거야? 너 이봐! 어떻게 통과한 거야? 안 돼. 아니야, 네가 오는 게 아니야! 제가 와야 돼, 제가. 잘 살아. 너무한 거 아니야? 희도요. 하지만 난 이렇게 통과할 수 있지. 어떻게 그런 일이? 대기한님 되게 고맙습니다. 열리지 않아. 열리지가 않으니까 아까 거기로 가도록 하죠. 그 푸른색 책을 건네보도록 합시다. 엄마야, 쥐. 이쪽? 여기. 책을 잃어버리고 말았어. 곤란하게 됐어. 아, 곤란해. 그건 청색 책. 정말 다 이스키. 에? 뭐지? 보물상자? 작은 열쇠를 손에 넣었다. 맨날 작은 열쇠. 작은 열쇠를 주면 잣대는 거야. 그럴 리가. 어이, 깜짝이야, 제발. 위로 올라가도록 하죠. 그 다음에 여기가 작은 열쇠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열리지 않아. 역시 작은 열쇠는. 아이, 고추님 한 개 고맙습니다. 아유, 또 고추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척이 느껴진다. 별풍선의 기척이었어. 고추님, 예, 감사합니다.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예. 말하면 제가, 엄마야, 왜 이러세요? 글로니님, 5개 고맙습니다. 이런, 잘도 살아있네. 그런 너에게 힌트를 주지. 이 앞에 복도에는 이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돼. 별풍선 하나를 던지고 가야 된다는 점? 에? 연님 한 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한눈 팔지 말 것. 두 번째, 멈추지 말 것. 그건 그렇고, 재밌는 남자를 데리고 왔군. 재밌다고? 이거나 먹어라! 발굴님 한 개 고맙습니다. 아이고, 발굴님 또 한 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일단 힘내보라고. 차님, 스티커 한 개로 소프트가임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세이브하고요. 가도록 합시다. 한눈 팔지 말 것, 멈추지 말 것, 무엇이 있던 간에 멈추지 않을 것, 심지어 게임이 멈춰도 말이야. 가보도록 합시다. 어? 저기 뭐야? 손님! 고맙습니다! 깜짝이야. 별풍선 한 개로 벤글로 가임. 왜 이러죠?